빠르게 코너 허영은 플라시아 한채지. 아 지금 신한은행은 더블팀에서 로테이션도 좋았고 10볼이 반대로 나간 상태에서 김수훈이야 아웃패스 연결 뒷골한다고 여기서 좋았습니다. 네. 윤예빈 수비 커버를 좋습니다. 또 잘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공격보다 더 좋은 수비가 나왔던 네, 윤예빈 선수였고요. 네. 오, 이 두 선수의 매치업도 좀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네, 윤예빈 대 박지현. 김현이가 계속 체크를 해주고요. 투맨 게임. 코너로 갑니다. 블락입니다. 블락이에요. 야, 라인이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멋진 블락 규승이. 네. 신한은행의 에너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야, 정확한 블락이었습니다. 옵니다. 쪽패스 연결 걸렸나요? 한채진 끌고 들어옵니다. 페이크 모션 외곽으로 김하름 3초 블락샷 박수입니다. 이렇게 볼을 잡자마자 흔드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좀 거기서 파울을 유도하거든요. 네. 인사이드 볼 밑 외곽으로 나왔고요. 강하정 받아치는 석점 에어볼입니다. 김한별 여기서 블락! 블락입니다. 김현기의 블락! 아 여기서 블락이 나왔고요. 김한별을 블락한 볼이 돌아갈 때 벌써 그 지점에 나 포지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어느새 6개의 석점입니다. 볼 밑 슛은 들어가지 않고 블락에 막혔습니다. 김단비가 김한별을 막아내며 유승희 외곽 쪽에서 볼 돌리고 있는 신한은행 단호체기 시도 빼냈어. 그리고 진한 앞쪽에는 김단비 붙이고 블락에 막힙니다. 김단비 블락샷. 진한 선수가 의식을 하고 올라가네요. 이류 네. 코트의 분위기와는 좀 전혀 다릅니다. 네, 지금 반대로 BNK는 살아났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수비 성공을 하는 BNK입니다.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 블락에 걸렸습니다. 김장은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양인영, 루키와의 대결인데요. 블락입니다. 이해라 블락, 그리고 패스 빠르게 속공. 아, 근데 그 시작점은 이해라 선수였어요. 이해라 선수. 오늘 이해란 선수가 수비하고 있는데요. 박주수의 스크린 최희진 안쪽 블락에 막혔습니다. 이해란의 신인 루키의 블락샷 유지가 됩니다. 스크린 잘 탔고요. 올라갑니다. 블락입니다. 클린 블락 진안. 네. 네. 여기서 공이 올라오는 지점은 상당히 좀 잘 낚아챘고요. 정기린 선수 입장에서는 뭐 내가 좀 빨랐다고 생각 분명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길이 네. 열렸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그리고 내리는 수비 한채희 선수였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가로챈 공을 한채희 선수가 다시 가지고 옵니다. 왼쪽으로 김아름 왼쪽 돌파 블락입니다. 상황이었었는데. 네. 조금 이제 지난 선수가 이미 좀 예측을. 박지수 외곽으로. 맞습니다. 박지수 던집니다. 걸립니다. 수비 성공합니다. 네. 킹 디펜스나 이런 디깅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움직임 제어를 잘하고 있어요. 아, 양희영 선수가 왼손을 뻗으면서 김혜나 페이크 모션 방향 바꾸면서 하지만 블락샷 양희영 잘 버팁니다. 선수 오늘은 파울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유진 인사이드 아, 예, 지금은 좋아요. 양인영에게 막혔습니다. 상대 수비까지 잘 보고 아 수비에서는 공격자의 어떤 블록을 지금 블록 슛이 오늘 뭐 두세 개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신한은행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습니다. 유승희 아, 김지영 선수 수비 잘했네요. 아, 좋아요 김지영 선수. 예. 강계리 다시 한번 아, 블락샷 예. 양인영! 네, 포인트를 다 알고 수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완벽한 블락이었습니다. 네. 자, 본인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지금 3점까지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네. 박지수 선수의 손끝에 걸렸고요. KB의 역습! 근데요, 한 사람 풀었어요. 박지수 블락! 크게 달려주면서 속공에 가담을 했고요. 네. 그렇죠, 박혜진 선수의 왼손은 굉장히 높이가 높은데 그거보다 더 높았던 박지수 선수였고요. 네. 외곽에서 김소니아 돌파 끌고 가는데요. 좁습니다. 외곽 김진희
더 가까이 블락에 막힙니다. 박지수. 데이비스타즈는 아직까지 지역 수비를 풀지 않고 있는데요. 블락샷입니다. 박지수. 좋았습니다. 도중간 블락에 걸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블락샷 박지수입니다.